잘 이벤트가 잘 걸리길 빌어야 되나? 부모가 죽으면 끝이에요. 아들 딸들이 살아도 어른이 하나도 없으면 끝이야. 엔딩은 날짜는 없고 군대가 와야 끝나요. 병 걸리면 무조건 안 되네. 잠깐만 다시 갈게. 지도 여기 있고 도끼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저기 있네요. 저기 일단은 지도부터 챙기면서 테드 팀이 챙길게요. 군대가 올라면 라디오랑 지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도 라디오 여기 있어. 어? 라디오 여기 아닌가? 라디오 다음 방이구나. 여기 라디오랑 구급약 스프레이 그리고 여기다가 물 하나 챙기고 딸 챙기고 팀이 어디 갔죠? 팀이? 책 챙겨야 돼, 책. 아, 후레쉬 안 챙겨져. 팀이 챙겼나? 아, 오케이. 뭐야, 총알 씨. 어! 다시 할게요. 안에 바로 앞에 있어서 시간 좀 버텼는데 엄마를 못 챙겼어.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아들 딸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거든. 일단 토요편님 화장실 갔고요. 한번 다시 갈게요. 다시 해야 돼. 이번에는 좀 냉혈안으로 가볼게요. 좀 버리려는 버리고 좀 깨기 위해서. 이거 난이도 이지나 노말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구급차 구급약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책 여기 있고 총 여기 있고 방독용 여기 있고 라디오도 여기 있고 그거 어디 갔지? 지도?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할 것 같으니까 바로 챙길게요. 아이를 둘 다 버리면 안 되냐고? 그러면 안 될걸? 집에 혼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후라시는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방독면 라디오 먹을 거 일단 애들부터 챙기자. 지도 여기 있네. 아 얘 딸 진짜 뚱뚱해. 다 챙겼지 애들은? 사람 다 챙겼죠? 놀 거랑 물이랑 우리랑 먹을 거. 엄마 안 챙겼어? 엄마? 엄마. 책 챙겨. 다 챙겼다. 다 챙겼어. 무기? 어쩔 수 없어. 다 챙길 순 없어. 아 이거 후레쉬 말고 무기를 챙겨야 되는데. 근데 첫날 누가 나가야 캐리를 하지? 이거 운인 것 같은데 무조건 순전히. 일단 첫날에 딸은 냅둬. 딸은 냅두고 딸을 이번에는 문도로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이벤트 나오면 문도로 만들어도 나중에 이제 다 군대가 구해오면 최신 의료 기술로 아마 돌릴 수 있을 거야. 어?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아빠를 2일차에 보낼까? 잠깐 일단 상태를 볼까? 지금 토요편님 안 오셨지? 상태는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어? 오셨네. 아버지는 황무지로 나갈 만큼 충분히 용감해요. 첫날은 다 좋다고? 일단 넘겨.
벌써 목마르지? 지금 처음 목마른 거죠? 첫째 날 물을 빨리 줄까? 너무 버텨도 그러던데. 용감 말고 건강 정도? 한번 버티자. 아, 누굴 보내냐. 아, 누굴 보내야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은 딸 빼고 보내지 말라고? 아, 보내야 돼. 계속 템을 파밍해야 되는데. 지지직 소리 나면 나가는 거 별로라고? 아, 그래? 그럼 하루 걸러야 돼? 짐 쌌는데 벌써? 한번 짐 더 싸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 믿어 볼게요, 한번. 한번 버티자. 걸러자, 걸러. 걸르고 이제 목마른 목마르. 2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걸로. 아, 방사능 소리 나면은 그거예요? 방사능 심한 날이야? 방독면도 있긴 한데. 야, 짐 싸, 짐 싸. Mary is feeling excellent. Mary는 기분이 완전 굿이고 나쁘지 않아 지금. 어? 뭐 떴다? 내 라디오. 라디오 refusing complete. 라디오 뭐 하라고? 라디오가 몇 시간 동안 조용하다고? 우리는 뉴스가 필요하다. 라디오 듣자고? 그 얘기죠? 왜 X야? 전파 주파수 놀리자는 건 아니잖아. 고장 난다고 건드리면 무슨 마이너스의 손도 아니고 왜 고장 나? 그래, 건드리지 말자. 템 가지고 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건드리면 무조건 고장 나더라고. 자, 이번에 내보내야겠다. 지직 소리 안 나니까 짐 한번 싸야 되는데. 네 명 다 상태는 좋고. 어, 우리가 짐 쌌나요? 방금 전판에? 아까 짐 싸고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짐 쌌나? 쌌지? 어, 방금 쌌지? 누구 보내지? 아, 누굴 보내야 캐리를 할까? 딸 보내자고? 지도 찍었어. 강가로 보내면 목걸 파밍 많이 해준다는 똑같은데? 엄마 보내자. 엄마 보내고. 엄마가 처음에는 먹을 거 많이 가지고 올 것 같아. 옛날에 엄마가 진짜 캐리했었는데 물 네 통 들고 왔는데. 엄마 믿습니다. 자, 세 명 다 괜찮은데 티미가 지금 베리 헝그리 하다거든? 이놈은 시도 때도 없이 베리 헝그리래. 테드 이즈 파인. 테드는 괜찮고 엄마는 나갔거든? 얘는 왜 맨날 티미를 빨리 쓰고 버리라고? 성장기라고? 살도 없는 게 뭐 이렇게 배가 고프대? 줄게 근데. 배고프다면 줘야지. 뭐야 이거?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 않다. 뭔가 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뭔가 덮쳐올까봐 두렵다 뭐 이런 거죠. 저번에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크고 털이 많은 야수가 파이프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초반부터 재수 없는 이벤트가 나오네. 또 운이 안 따라주네. 머리를 내놓고 있는데 음식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요. 야, 먹어봐야 먹어야. 야, 쟤네 먹기 전에 우리 먹자 그냥. 어? 배 안 고프더라도 먹어야. 야, 먹어. 무기가 없어가지고 쟤네가 먹기 전에 먹어 다 먹을까봐. 혹시 한 통 없어졌다. 한 통. 오케이, 무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어차피 또 먹으면 또 배고플 때까지 또 쿨타임 걸리니까. 목마른지 하루째.
목마른지 하루째야. 목마른지 2일째. 2일에 한 번씩 주자. 2일에 한 번씩 주고. 깨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무슨 소리야. 오늘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그룹 오브 피플 이거 뭐 왔네. 뭐예요? 뉴스 뭐? 뉴? 뉴 프렌드? 친구가 왔나본데? 사람을 드릴까요? 초록 파자마를 입은 무리들이 노크를 한다고? 초록 파자마는 또 뭐야? 그린 파자마를 입고 있어? X학계 그러면 못 오게. 근데 우리 무기가 없어서 못 오게 한다고. 못 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 무기도 없어서 만약에 들어와서 우리 먹을 거 노리면 다 없어지는 것이요. 더 더워. 문을 잠갔다. 그래서 뭐 소리가 났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괜찮아져. 우리는 응답하지 않았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소리는 점점 멀어져갖고 다시 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밖에 방사능 심합니다. 오늘 방사능 심해요. 나가지 마시고. 엄마 지금 나갔어요. 파밍하러 나갔어요. 라디오. 이건 좀 다른데? 웰스톡 티미 코믹 어바웃 밀리터리 군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군인과 접촉하는 일? 군인이랑 접촉하려면 라디오 하는 거야? 군대와 접촉하는 거야? 아 그래? 똑같은 내용이야? 갈게요 그냥. 우리의 희망은 용감한 군인이 우리를 구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군인과 계속 연락이 닿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로 상관없지 않나? 물 목마른 지 3일째. 지금 엄마 죽은 거 아니지? 엄마 죽었단 얘기 없죠. 라디오 트랜스미션. 엄마 왜 안 와? 아이씨, 빨리 와야 되는데. 5일날 보냈죠? 아직 6일밖에 안 됐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 미국 갔다고? 안 갔어. 엄마 왔다! 오케이 7일 만에 왔어. 아... 나빠도 실패구만. 방금에 찢어졌고. 엄마 대신 병은 안 걸렸다. 헝그리하고 피곤해. 엄마 뭐 가지고 왔어? 엄마 도끼 가지고 왔네? 맞죠? 물 한 통, 도끼 한 통. 다행이다. 병은 없으니까. 가스마스크가 망가졌는데 책으로 고칠 수 있어. 엄마 밥 주고. 우리 방금 전날에 물 주지 않았나요? 안 줬나? 왜 목마르지 얘네? 안 줬나요 방금 전날에? 안 줬어? 아 오케이. 엄마도 목마른가? 엄마 목마르다고 안 뜨는데 나갔다 와서 목마를 것 같은데. 돌로렌스 피곤하다. 뭐 먹을 게 필요하다. 목마르다는 얘기는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짐 쌉시다. 짐 싸고. 테드 이즈 해피 투 리스크. 테드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즐겁게. 테드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 집에만 있으면 미쳐버리거든. 메리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같은데. 테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 메리 제이는 준비가 다 된 그 이상이에요. 메리 준비되어 다 된 그 이상이라고? 오빠가 한 번 안 보내도 될라나? 안 미칠라나? 어? 뭐 떴다. 메리제인. 메리제인 로마깅? 메리제인 왜? 보틀 오브 워터. 워터를 구해온다고? 티미는 꽤 고무되어 있다고.
뭐랍니까? 아, 메리는 식물 씨앗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씨앗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단한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씨앗을 심는다고 물을 써가지고 키우는 거네. 야, 식물 키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량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우리 물 얼마나 있지, 우리? 근데 물 꽤 있어. 먹을 게 오히려 없거든. 물이 지금 세 통이고 통조림이 지금 두 통이거든. 장기 투자 가자. 물 몇 통이나 넣나? 씨앗인데 크려면 1년 이상이라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365일인데 그러면. 야! 물 두 통이나 쓴 거야? 한 통? 아, 한 통 쓴 거구나. 깜짝이야. 한 통 썼네. 한 통 반 있네요, 지금. 지금 티미는 배고프고 메리랑 테드는 괜찮고요. 엄마는 목말라. 엄마는 목마를 때 빨리 줘야 돼. 안 그러면은 맛이 가더라고. 티미도 밥 주고. 티미 밥 찍어 보내자. 밥 주고 보내. 안 돌아와 또. 티미. 티미가 왜 티비가 되는 거야? 방금은 망가져서 못 나가. 엄마 또 배고프네. 딸도 배고프고. 여자들이 더 먹어. 어떻게 된 게? 엄마는 배고프면 무조건 저기 다치면은 병 걸리면 무조건 배고프더라. 라디오. 어, it's high time. 토요병? 토요병님? 아, 자막병. 뭐라고 해야 되지? 번역병님? 번역병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봤습니다. 라디오를 켜서 밖에 소식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뉴 월드. 이거 들어도 되지? 지금 둘 다 목마르고 아빠는 배고프거든. 하루는 버텨도 되겠지? 너무 없어가지고. 문도가 뭐냐고? 문도라가면 롤드립이라 잘 모르실 텐데, 저 문도라고 보라색깔 등치에 연락 큰 헐크 같은 애, 프랑켄슈타인 같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중독되면은 무슨 거미에 중독되거나 독같 방사능에 중독되면은 헐크로 변신해. 그래가지고 되게 쓸만해집니다. 보디가드가 돼요. 아, 중개방 매니저분들 중개방 순찰 한 번만 해주세요. 중개방 좀 더럽다고 하네요. 한번 버틸게. 어? 뭐 찾아오는 거다. 이거 맞죠? 우리는 약간 신호를 잡을 수 있었어. 전부의 응급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좋은 뉴스. 밖에 낙진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오케이. 밖에 이제 방사능 낙진, 이제 핵폭탄 터지고 후두둑둑 떨어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그래도 핵폭탄 터진 지역은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테드 밥 달래? 지도로 자기 위치 찾으세요. 왜? 무슨 위치를 찾으라는 거야? 내 위치가 어딘데? 어? 뭐 어떻게 찾으라고? 알 수 없는 동물이 밖에 짖는다고? 프레쉬 켜고 찾아가. 어차피 프레쉬 있어야 되거든. 자, 이제 물 줘야 돼. 세 명 다 물 주고 아빠는 밥 주자. 파밍 갔다 돌아온 시간으로? 아,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찾아? 박쥐도 아니고. 좀 늦는 거 보니까 좀 머네. 아니, 엄마가 처음에 여기로 갔었거든? 근데 7일 걸렸어. 갔다가 오는데 7일, 일주일 걸리면 빨리 온 거 아니야?
물 다 주고 아빠 밥 주고. 여기로 갔었잖아 여기. 2-3일 만에 올 때도 있다고? 여기가 7일이면 오른쪽 구석 같다고? 아니야 이건 지금 제가 찍은 거고 아까 갈 때 여기 찍었었다니까 여기. 지금 이건 간 다음에 찍은 거야. 간 다음에 한 가운데로 와보자. 아 여기를 아들 보내고 엄마가 여기 갔다고? 그래? 여기가 7일 걸렸거든? 근데 아들이 지금 안 와. 5일 7 7 13일날 왔고 14일날 보냈는데 아들이 아직 안 오니까 그럼 아들은 여기로 갔다고 치고 며칠 만에 돌아온지 봐서 우리 집이랑 가까운 데로 파밍하는 게 좋다 이 얘기죠? 맞죠? 얼마 만에 오는지 봐야 돼. 그 다음에 책 쓰는 거 걔 이벤트였고 아마 걔한테 통조림 주면은 걔가 나중에 통조림 두 개로 보답하는데 걔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바퀴벌레야? 바퀴벌레 이벤트는 아 잠꼬 나오네. 이벤트가 대충 이제 알겠다. 어 왔다 벌써 왔어? 팀이 벌써 왔어. 방독면 고쳐졌고 그럼 팀이 여기 갔네? 야 잠깐만 며칠 나갔지? 17일날 15일 나갔거든? 2일만에 온 거 아니야 지금? 게다가 통조림 두 개, 물 두 개, 방독면에 총까지. 와 3일만에 왔어요? 여기 근처네. 그러면 우리 여기 집 근처네 그쵸? 다음에 여기로 가보자. 아 역시 티미 티미가 여기 넷 중에서 제일 능력이 뛰어나. 좀 바빠서 그렇지 얘가. 풀세트네 풀세트. 외쳐 가 티미. 자 그러면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배고프고 아들도 배고프니까 아빠랑 아들 주고 팀이 밥 주고 짐 싸. 그리고 이제 팀이는 못 나가고 메리 메리 필링 엑설런트 메리 엑설런트 해. 메리 보내면 될 것 같아요. 테드는 모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왜냐면 아빠가 집에만 있으면 미치거든. 봐봐 얼굴 표정 봐. 쟤는 지루하거든. 아빠 보내야 돼. 안 그러면 미치겠다. 맨날 미쳤거든 안 보내서. 지금 테드가 저기 메리 제인이 아주 기분이 좋은데 아빠를 보내야 돼. 어? 그리고 뭐 떴다. 떴어 떴어. 군대 이벤트 지금 라디오랑 맵 다 있거든. 투데이 아미 브로드캐스트 군대 방송 블랙퍼스트 블랙퍼스트 아침인가? 아침 블랙퍼스트가 이거 맞나요? 철자 브레이크 퍼스트인데 브레이크 패스트? 블랙퍼스트 아닌데? 애니웨이 브레이크 패스트 브레이크 패스트 어? 병병 자막병님 브레이크 패스트 어? 브레이크 패스트 아니야? 우리는 그들에게 지리적 위치와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내? 그냥 지도 누른 다음에 가면 되는 거야? 지도가 있다면 쉬울 거예요. 오케이 지도 있다면 쉬워. 오케이 형이 생각하는 브렉퍼스트 써봐요. 그럼 그때 메가 포요님 뭘 써 이 사람아 지금 게임하는데 뭘 써 이 스펠링 쓰라는 거야 지금 포요 하는 거 보고 싶어? 뭘 쓰긴 뭘 써 영어 시간도 아닌데 브레이크 패스트야 시끄러워 브레이크 패스트 빨리 멈춰야 돼. 왜냐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죠. 알겠습니까? 메리 리틀 푸드가 필요해. 팀이 메리 헝그리하고 엄마도 뭐 먹고 싶어. 아빠는 나갈 거야. 뭐 다 괜찮은데? 지금 티미만 목마르거든? 밥 줘야 되나? 배고프다는데? 아니 티미는 계속 배고프대. 줘야 될까요? 여기 자막상으로 맨날 배고프다 그러거든? 군대가 방송으로 우리의 아침이라고 부르는 걸 방해했어요. 잠깐 지도를 보는 것 뿐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병 안에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오케이 메시지 남겨놨다 우리 됐다. 이거 찾으면 돼 군인이 피곤해서 그래. 팀이 밥 주자. 자 누구나 아 아빠 보내기로 했지?
우리가 엄마가 여기 가, 여기쯤 갔을 때 7일이었고 티미가 여기 갔을 때 3, 4일 정도 됐거든요. 여기로 갈게요. 우리 집이 한 요 정도 아니 여기 요 정도? 요 정도쯤인 것 같거든. 요 정도? 3, 4일이니까 요 정도? 그러면 집 앞으로 가는 게 좋나? 그럼 1일 만에 파밍을 할 수가 있잖아. 이 정도 같거든. 이 정도? 이 가운데쯤? 빨리빨리 갔다 오는 게 좋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집 어딘지 한번 맞춰볼게요. 아까 엄마 여기 갔지. 엄마 여기 갔고 티미가 여기 갔는데 엄마가 7일 티미가 3, 4일 정중앙이 여기라면 3, 4일이 되려면 요 정도여야 돼 집이. 그래야 7일 3, 4일이 돼. 그니까 이 정도의 가운데 정도? 여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 19일날 출발했습니다. 엄마 배고프고 목마르고 딸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티미는 그냥 피곤하고 메리젠 뱅 헝그리. 오케이 주자? 주고 뭐 또 떴어요. 자막백님 도와주세요. 캐럿 We never grown 캐럿. 아! 식물이 자랐나봐. 당근이 자랐나본데? 그쵸? 후르츠 맞네. 아까 식물 심었잖아 우리가. 그 수확할 것이냐 아닌가 이건데 지금 수확할 땐가 아닌가 그걸 봐야 돼. 자막병님이 자막해주시면 다행이다. 역시 식물이 중요했어. 미친듯이 자라고 있어요. 심었던 식물들이 미친듯이 자라고 있대. 바로 잘라. 자르란 얘기 맞죠?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캐럿 아니야 캐럿? 캐럿 or anything? 당근? 당근이 미친듯이 자라는 거 아니야? 방사능 당근인가? 왜 미친듯이 자라지? 이게 괜찮은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당근이나 무엇을 심은 건 아니지만 노말한 것인지 모르겠다. 먹어. 일단 봐. 먹지 않고 보는 거 아니야. 뭐 나오는 거. 와우! 통조림 봐. 엄청 왔다 지금. 이거 아니야 통조림? 봐봐. 네 개! 식물이 네 개로 보답을 했습니다. 어차피 통조림이니까 똑같은 통조림 아니야. 대성공했다. 식물에 대한 좋은 선택이었어요. 나이스. 식물이 자라서 통조림이 됐어. 야 배고픈 사람! 야 먹어. 먹을래? 아 뭐 다 괜찮아 또. 이거 다 나왔어 이거.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이거. 상태 굉장히 20일인데 다 풀이고 아빠만 돌아오면 돼. 먹을 사람도 없어. 누가 배고파? 누가? 잠깐만 여기 누가 배고프다 뜨는데? 메리 헝그리 맞죠? 메리 제인 이즈 이거 어떻게 있는 겁니까? 규태라고 있는데 규이태가 뭐야? 뭐라고 그랬지 그때? 아 파이어트야? 헝그리 콰이어트. 조금 배고프다고? 먹어? 배고프니까. 어? 이것도 뭐지? 누구한테 통조림 줘야 되나 본데? 아웃사이드 밖에 누가 왔다. 퓨리 비스트. 분노한 동물이 아웃사이드에 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조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멍멍이다. 멍멍이 주면 나중에 통조림 두 개로 보답하더라고. 맞죠? 주자. 먹을 게 많거든. 상태 좋아. 아빠 왜 안 오지? 아빠 19일 나갔죠? 19 20 21 3일 됐는데 안 왔어. 여기도 3일이었거든? 근데 여기도 3일인데 안 왔어. 그렇단 얘기는 여긴 7이었는데 안 올 리가 없는. 와야 되는데? 이쪽 밑인가? 아빠 죽은 거 아니야 이거? 통조림 하나 줬고요. The dog was back. 강아지가 돌아갔다. With 뭐야 이거 뭐라 그러는 거야? This inside? 밖을 살짝 봤는데 털로 덮인 야수가 우리에게 점프해 왔어요. 멍멍이가 점프해 왔대. 걔는 자신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걔에게 이름이 필요해요. 아 걔한테 이름이 필요하다고?
팬케이크 맞아. 이거 그때 걔 이름 팬케이크였어. 얘는 이제 이름이 팬케이크야. 팬케이크 but was gone next morning. 걔는 다음날 아침에 돌아갔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팬케이크 맞죠? 일로와 팬케이크. 누가 착한 개지? 걔는 조금 머물렀고 다음날 아침에 사라졌어요. 오케이. 누가 규태래 씨. 배고픈 사람. 팀이 지금 하루 목말랐어. 물은 좀 아껴야 돼. 다음날 줄게. 아빠 왔죠? 19일날 3일! 3일 걸렸다. 뭐 갖고 왔습니까? 아, 물 가지고 왔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 지금. 대박났다. 물 3개 갖고 왔어. 대박. 야 3일이면 여기도 3일, 여기도 3일, 여기도 3일이거든? 여긴 7일. 그럼 어딘거야? 여긴건가? 여긴건가 본데? 이쪽이네. 3일, 3일, 7일이네. 맞죠? 여기도 3일, 여기도 3일이니까 정중앙이고 이쪽이네. 위나 아니면 아래인데 3일, 7일. 여기도 3일, 여기도 3일이 걸리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어디갔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매너 채트 부탁드립니다. 아래라고 멍청아 눈 딱 찍네. 건방진 녀석이 모를 수도 있지. 일단은 여기 아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이 정도? 요 정도로 해야겠다, 요 정도.